선풍기. 높이 솟았다 자세를 낮추는 공격이 섞여있다. 가르치. 약속된 동작을 하는 대련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알 뿐이다. 몸은으로서는 날이 새도록 대련을 하고 싶은 욕심이지만 이미 몸은 한계를 벗어났다. 매일 빠짐없이 새벽 수련을 했지만 부어오른 몸은의 팔뚝은 수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무문은 건봉사로 돌아가고 우사범과 복규가 마주 앉았다. 만날 때가 지금 선생님이 나 나이거든. 내 나이인데 그럼 선생님이 그때 젊으셨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게 선생님이라. 되게 미남이시던데. 근데 복규가 보기엔 우사범 또한 마찬가지다. 오매불망 스승을 그리는 마음 또한 한결같다. 자기 수련이 이럴 거면 수련이 있어야 된다. 실제 선생님도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신 걸 선생님 따라서 배우려면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큰 나무가 되기 위해 돈도 명예도 아니고 누예를 통한 피나는 자기 수련을 택한 사람. 선생님 밑에 이거 그 발치라도 따라가지 안 그러면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배운 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그저 스승의 발치라도 따라가고 싶은 심정에 수련을 계속할 뿐이라고 한다. 다음 날 복규는 무문이 걱정이 돼 발길을 건봉사로 돌렸다. 무문에게 어제의 기억은 부족한 자신을 확인시켜준 값진 것이었다. 복규 또한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려던 무문의 심정을 알고 있다. 대련을 다시 청한 사람은 무문이었다. 건봉사들, 말하자면 무문의 홈그라운드다. 기선 잡아야지. 소리로서. 어제 일은 싹 씻고 다시 허풍기 있는 친구로 돌아가 복규를 편하게 해주는 무문. 무건은 오늘 무문을 응원하기로 했다. 어제 하루의 대련으로 무문의 감이 살아난 듯하다. 몸같이 느리지만 쉼이 없는 복규. 호랑이처럼 빠르지만 결국 빈틈을 주고 마는 무문. 의 존재는 무의 18기로 확인되고 있었다. 우사범 집으로 돌아온 복규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이 느릿느릿 걷지만 선배는 어느새 저 앞에 가 있고. 돌본 흔적은 어디에도 없지만 우사범이 스승을 그리며 매일같이 돌보는 1500평의 땅. 그러나 스승은 그것조차 부담스럽다며 외면하고 있다. 우사범은 이곳에 무예 18기 수련장이 세워지면 스승은 꼭 찾아오실 거라고 믿는다.
세미터 하나는 수련장하고, 어? 하나만 하면 몇백 명이 한다. 그치? 너무 심어가지고 열매도 따먹고. 나무를 심어 열매를 따먹고 즐겁게 시팔기를 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크지 않은 바람.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는 있는 게 낫다 싶은 생각. 이거 보면 될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것도 없지만 희망이 있는 땅. 이곳에다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으며 18기를 지켜온 사람들이 작은 집을 지을 것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곳은 바른 도리와 바른 몸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땅이 될 것이다.